그때 광발이 야 이거 뭐 허리 하나 앉으면 이거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야 정말 이쁩니다. 저는 예 감성이 중요한 거죠. 감성. 안드로이드 오토. 예 컵플레이어까지 싹 다 제가 예 넣었죠. 자 저는 지금 파주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예,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새소리가 들리고 예 굉장히 뭐 파주라서 그런지 굉장히 한적하고 예 사람보다 새가 많은 네 그런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예 빨리 들어가서 차량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일단 신분증 갖고 왔거든요. 예. 순서 되시면 아주 즐거운데요. 주면은. 안녕하세요. 김규용님 오셨어요? 네, 김규용입니다. 신분증입니다. 김규용입니다. 처음 해보네요. 아, 차량 등록을 직접 해보는 건 처음 해봐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차를 살 때 원래 딜러분들이나 예? 이런 대행해주신 분들이 대신해주는 건데 이건 차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또 처음 와보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지금 왜 기다리고 계시나요?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번호판을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임시 번호판 있잖아요. 예, 임시 번호판을 여기다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임시 번호판이 이제 아까 그 제 차가 있던 예, 그래서 다시 갔어요. 예, 같이 오셨던 분이. 예. 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하시고 서류 접수하셨던 대로 네.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집에 끌고 가면서 바로 또따를 하고 가야겠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예, 다 됐네. 번호판 발급받으러 가시면 되시거든요. 아, 네, 예, 여기 건물 나가셔가지고 아래 가시면 그것만 받으면 끝나네요. 네, 예, 자동차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등록증이 나왔어요. 마츠다 MX5.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타에다가 이제 번호판만 부착하면은 이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네, 저의 마츠다 MX5가 되는 겁니다. 보험은 어저께 미리 제가 들어놨습니다. 예, 차대번호를 알고 있어서 차대번호만 알면은 예, 보험은 미리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들어놨고 예, 빨리 가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수동 로드스터, 예, 마츠다 MX5 드디어 이제 제대로 출고기가 시작됩니다. 가시죠. 자, 드디어 제 마츠다 MX5의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번호가 이제 기가 막히죠. 번호판을 달아야 제대로 이제 완성된 예. 이쁘네요. 기가 막힙니다. 야 김규기 드림 드림카 봉인하면은 이게 번호판을 쉽게 뗄 수가 없죠. 번호판을 훼손을 할 수가 없게끔 네. 예, 막는 거고요. 도난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뗄 수가 없네. 야 번호판 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는데 예 이거 하나하나 차를 등록하고 이렇게 번호판을 받아와서 이렇게 다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야 진짜 이런 과정이 진짜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좀 늦었네요. 예. 이제 이 차는 이제 도로에서 주행을 해도 되는 그런 합법적인 차가 됐습니다. 김기욱의 예.
솔레드 MX5. 예. 이 차와 또 어떤 예, 삶을 또 만들어갈지, 또 앞으로 이 차와 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면서 예, 여러분들에게 이 차를 재밌게 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동차를 예, 수동기어를 몰아볼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예. 야, 이게 또 차 색깔이랑 이거 웬만해서 이거 아끼는 사람들은 이거 끝까지 안 듣더라고. 예. 근데 저는 예, 성격상 이런 거 잘 뜯어줘야. 까지만 뜯었는데도 와, 차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이라도 예, 여기 차 안에서 보는 색깔 때문이라도 레드를 꼭 뽑아야 될 것 같아. 예, 소울 레드를. 와, 뜯는 맛. 이 새 차를 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거? 야, 이거는 비닐도 잘 만든다. 여기 비닐도 되게 두툼하니 되게 믿음직스럽게 예. 뭐 비닐한테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굉장히 두꺼운 비닐이 들어가 있네요. 예. 보통 현대차, 현기차는 약간 얇은 비닐이 들어가 있어서 쓱쓱 뜯는데 이건 뜯는 것도 약간 좀 힘이 들어가야 뜯네요. 예. 아, 이건 좀 놔둘 걸 그랬나? 여기 기스 많이 나는데 끊김없이 뜯어야 하거든요. 예. 그렇지. 그렇지. 아유, 끊김없이 뜯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뜯었습니다. 어, 모니터. 모니터 비닐도. 그렇지. 이거를 안 뜯고 하면은 마츠다 MX5를 출고할 때 또 어떤 용품들을 예. 아, 이게 중요한 물품이죠. 예. 매트. 일단 매트. 예. 견인고리. 예.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해당 차량은 예비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펑크 수리 키트가 아, 예, 되어 있군요. 있으시거든요. 아, 이게 실제로 마츠다에서 차를 사면은 주는 네, 용품들이군요. 아. 여기 안테나. 아, 안테나. 아날로그 감성. 예. 아, 죽이죠. 이게 있어야지. 예. 이런 아날로그 감성에 안테나가 있어야. 예. 아, 이번에 매트. 아. 비닐 찢는 스타일이 상남자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어서 매트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비닐을 사정없이 뜯어주시고 네. 새 차 사시면 무조건 저 바닥에 있는 매트를 까시기 전에 비닐은 무조건 제거를 하셔야 돼요. 네. 저걸 안 하면은 비 오는 날 습기 때문에 무조건 곰팡이 생기더라고요. 아, MX5가 저렇게 써있구나. 네, MX5 로고가 또 매트를 깔 때 나는 여기를 그건 뭐죠?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경우에 그 트렁크 안쪽에 그 자키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 휠을 이제 뺄 수 있는 네, 그런 공구류가 좀 이렇게 들어 있으시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어렸을 때 예. 저희 아빠가 쓰는 거 봤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출고 전에 장착을 해드렸던 액세서리 부분 쓰시고 액세서리 같은 거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하이패스 그런 것들 용품들을 여기다가 예. 이거 마츠다. 아, 이거 마츠다 가방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파우치로 예. 쓰면 어떨까 하는데 이 안에도 이제 여기는 이제 차량 설명서가 들어있겠죠. 예. 요거는 안 뜯어봐야겠습니다. 마츠다 트렁크는 현대차는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누르면 트렁크 열리잖아요. 예. 마츠다 차는 여기 누르면 예, 절대 안 열립니다. 그냥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꼭 운전석 옆에서 눌러야 트렁크가 열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것도 사정없이 두드려줘야지. 아, 근데 색깔 너무 이쁘다. 와. 오. 오, 색깔 너무 이쁘다. 야, 이렇게 색깔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다. 오, 이쁘다. 또 뜯을 데 없네요. 예. 아, 엔진. 엔진이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타이어 축보다 엔진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미드십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쪽 미드십 엔진. 그래서 FMR이라고 하죠. 예. 새로 배치가 됐다라는 것은 후륜 구동이다. 내 차니까 쿵 닫으면 안 되고. 예. 아, 너무 세게 닫으신다. 꿈에 그리던 마츠다 MX-5 네. 촬영을 드디어 이제 출고를 마쳤는데 네. 마츠다 MX-5 촬영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요. 예.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디자인. 그렇죠. 네. 예. 디자인 그리고 디지죠. 예. 지붕이 열린다는 거. 아. 예.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비. 연비. 연비가 얼마나 나오죠? 실제로 많이 써보시잖아요. 예. 제가 직접 고속도로 탈 때는요. 예. 한 7, 8km 정도. 와. 예. 일반 주행 때는 그래도 한 13에서 14 정도. 예. 예. 그냥 막 밟아도. 네. 막 밟아도 한 12, 13 정도? 예. 그 정도는 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예. 기름을 안 먹는 차라고 볼 수 있는. 네네네. 제가 이제 서킷에서 요 차를 많이 타는데, 서킷에서 타도. 예. 연비가 좋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가볍고, 예. 가볍기 때문에 소모품도 상당히 좀 오래 쓰는 편이에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아, 그렇겠다. 네, 네, 네. 예. 자, 마츠다 MX-5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뭐 설명. 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로드스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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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그렇죠. 예. 예. 가장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차를 그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냥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을 따라갈 수 있는 차가 국내는 아예 없고 네.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린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가격대 혹은 이런 기술로 이렇게 작은 차가 또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마츠다밖에 없지 않나 저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차량을 이제 사람이 운전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자기와 이제 일체감이 오느냐, 네. 예, 그런 느낌을 밸런스 그 느낌을 가장 이제 좀 잘 전달을 해주는 차, 사람한테 내가 운전을 할 때 어디로 쏠리고 있지, 어디로 쏠리고 있지 그런 거 모르는 차들도 요즘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저한테 직관적으로 이제 척추를 통해서 몸으로 좀 퍼지는 느낌이 그렇죠. 예, 타 차량에 비해서 좀 빨리 오니까. 네. 뭐 해외 유저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판매도 네.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게 아닌가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운동 성능에서도 사실 뭐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뭐 서킷을 주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일반 그냥 장난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네. 장난감으로 하나 더 사고 싶으신 분들도 네.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이제 4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거지 사실 해외에서 사면 더 싼 가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3천만 원대에도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이런 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요 네. 저도 이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네. 네. 사실 여러 가지 차들을 많이 타보고 네. 해봤는데 제가 이 차를 수입을 하게 된 게 사실은 15년에 일본에 모터쇼를 갔는데 이 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차량을 이제 수입을 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 이제 일본에서 나온 경차들 그런 거를 수입을 하고 있었고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아 되게 이쁘다 했는데 일본에서 우연히 한번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걸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분들이 타봐야 산다. 네. 근데 저도 요거를 일본에서 타보고 너무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걸 수입을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어떻게든 수입을 하게 됐죠. 네.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제 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차, 사실 처음에 아력이 150마력 되니까 네.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었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수입은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좀 이제 출력이 너무 지금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히트라고 해야 되나 좀 핫하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마력이 올라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엔진이 채워주면서 많이 또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그렇죠.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MX5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할부나 이런 게 이제 리스 이런 것도 이게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예, 이율도 낮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좋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 세컨카로 타시다가 네. 2인승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네. 이걸 퍼스트로 타도 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벤츠 차량을 네. 지금까지는 좀 갖고 있어보고 나중에 좀 뭐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차량을 좀 처분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예정이라서 저도 이제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 차 MX5 차량을 예, 네. 출고하기까지 너무나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예, 많이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 차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차만 진짜 신경 써주셔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대표님이 기욱 씨만 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면 별로 그렇게 감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예, 좋은 차량 예, 좋은 가게 판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예, 감사하죠. 앞으로 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자주 뵙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자, MX5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이제 너무 이제 차체가 낮거나 제가 이제 아벤타도르나 이제 그 페라리 같은 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 이제 너무 낮아서 예. 가격은 좋은데 너무 낮아서 이제 못 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키가 184.7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뭐 맞죠. 예.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 차가. 그래서 예. 제가 허리가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184.7인데 다리가 좀 짧아서 허리가 길어요. 근데 그런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MX5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 시동이죠. 예.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저 오픈카 타고 지금 내가 지금 다니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